너니? 푸린을 먹을 수 있어? 야. 야. 자, 괴식 월드컵에 이어서 우리 장작분들이 추천해주신 주제 맛있을 것 같은 포켓몬 이상형 월드컵 32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비주얼이 장난 아니네요. 솔직히 둘 중에 비교하면 잉어킹이지. 난 회도 좋아하고. 야, 라플레시아도 먹을 수 있어? 이거 독버섯 아니야? 좀 너무 화려한데? 근데 저는 포켓몬 세계관에서 잉어킹이 진짜 개 존맛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잉어킹을 회 뜬 장면이 애니메이션에 있어요. 그래서 잉어킹이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와, 모다핀 먹으면 좀 되게 징그러울 것 같은데? 아쿠스탄 먹을 수 있는 거야? 개딱딱할 것 같이 생겼는데? 야, 불가사리 못 먹어. 여러분, 불가사리 직접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진짜 개 썩은 내 나요. 취두부 저리 갈아야 바짝 말린 불가사리 냄새 맡으면 3일 동안 코를 못 씁니다. 개 썩은 내 나서. 진짜 한 3일은 알아요. 아, 물론 취두부처럼 이렇게 광역 공격을 하진 않아요.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아야 돼요. 한번 맡아봐. 진짜 역해. 전 모다피. 콩나물같이 생겼네. 어? 아쿠스타랑 비교해보니까 선녀 같네. 맛있게 먹어줄게. 너니? 푸린을 먹을 수 있어? 푸린은 먹는 게 아니지 않아? 아니, 난 먹을 수 있는 포켓몬, 그니까 식용이 가능한 애들만 나올 줄 알았는데 얘는 뭐지? 먹으면 솜사탕 맛 나나? 일단 얘가 버섯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얘를 하겠습니다. 피그킹. 아차모. 아, 당연히 쌉돼지지. 야, 병아리 가지고 뭘 먹어. 돼지 맛있겠네. 식스테일. 가재군. 캬, 랍스타. 조졌다. 그 올빼미랑 고양이네. 차라리 야돈을 먹자. 구워먹으면 맛있을 듯. 일단 상어 가자. 샥스핀. 메타몽이랑 폴리곤. 아이, 둘 다 못 먹는 거잖아요. 어디서 사기를 칠라 그래. 얘는 그래도 질겅질겅 씹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기긴 했다. 풍선껌? 껌딱지 같이 생겼잖아. 얘는 그냥 전자인데? 얘는 실체가 없는 애 아니에요? 전자파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메타몽 가자. 개구마르랑 미끄메라. 미끄메라가 뭔지도 몰라요. 저 포켓몬 잘 몰라가지고 골드 이후로 안 해봤어요. 왜 이렇게 그림이 대충 생겼죠? 이거 누가 초등학생이 그린 것 같은데, 그림판으로? 뭐지? 근데 난 개구리 뒷다리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개구마루로 가자. 네루미랑 킹크랩. 아, 쌉크랩이지. 얜 이름부터가 킹크랩이네. 크, 간지. 여러분, 킹크랩 먹어봤어요? 크, 존맛탱. 버프론이랑 샤로다. 샤로다는 용 포켓몬이야? 뱀 포켓몬이에요. 얜 손에 한우 가져와. 안녕하세요. 얘는 이렇게 목을 똑 따가지고 호박 이렇게 안에 있는 거 긁어먹으면 맛있을 것 같네요. 너무 잔인한데? 그냥 원래 뭔가를 잡아먹는다는 건 항상 잔인하지. 아, 얘 유령 포켓몬이에요. 얘도 실체가 없는 애야. 호박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거북이 용봉탕 고? 용봉탕 생각해보니까 내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네. 일단 거북이 먹어봅시다. 그래, 잠만보랑 파르핏. 와, 얘는 근데 진짜 지방 덩어리일 것 같은데? 아닌가? 잠만보 또 싸우는 거 보면은 다 단백질 덩어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군. 토끼랑 곰. 야생동물 박빙이네. 뭘로 하지? 그래도 잠만보보다는 토끼, 실존하는 토끼에 더 가깝게 생긴 파르핏이 토끼고기 맛이 더 진하게 나지 않을까. 피카츄? 피카츄랑 팽돌이. 그냥 나 굶어 죽으면 안 돼? 얘네 둘이 먹어야 돼? 아, 그래도 우리 피카츄 많이 먹어봤잖아요. 피카츄 돈가스 학교 그 앞에 분식집 이런 데서 그런 맛이 나지 않을까, 피카츄도 튀겨 먹으면? 팽돌이는 무슨 맛인지 잘 가늠이 안 가고 약간 민트맛 날 것 같아서 좀 별로고요. 피카츄 가겠습니다. 기그단 도대체 무슨 생명체야? 흙맛 날 것 같아, 얘 먹으면. 아, 얘 두더지 포켓몬이에요? 하나도 두더지같이 안 생겼는데? 열심히 막 요리하면은 살이 하나도 안 남을 것 같은 그런 애야. 자, 별로일 것 같아. 얘는 그나마 레알 뱀이잖아. 나름 음식으로도 많이 활용되는 친구인데. 뱀 먹자, 뱀. 뱀고기 맛있지. 가죽 싹 벗겨가지고. 오, 박빙인데? 토끼랑 거북이. 그럼 난 토끼. 킹크랩이랑 잉어킹. 이게 또 16강으로 올라오니까 이게 또 이렇게 고민을 하게 만드네요. 맛있는 것들끼리 딱 붙여놨구만. 여러분, 킹크랩이 엄청 귀하고 맛있는 음식인 건 인정하는데 잉어킹이 진짜 존맛이에요. 잉어킹 회 드셔보셨슈? 나도 안 먹어봤지만 일단 애니메이션에서 진짜 개맛있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가성비로 따졌을 땐 난 잉어킹인 것 같은데. 고민된다. 아, 뭘 먹지? 아, 난 회가 좀 더 친숙하고 맛있어. 잉어킹 가겠습니다.
야돈이랑 나몰빼미. 새보단 야돈이 좀더 먹을 거 많지 않을까? 야돈 가장. 버섯이랑 콩나물. 아유, 채시. 근데 얘 왜 이렇게 혐오스럽게 생겼냐? 오랫동안 이렇게 눈동자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되게 징그럽게 생겼어요, 얘가. 아, 난 얘 구워 먹을래. 메타몽이랑 가재군. 당연히 쌉가재지. 정체불명의 찐득찐득한 액체 괴물 뭐야, 저거. 저리 가. 먹을 수는 있는 거니? 포도맛 날 것 같지. 포도맛 날, 말. 왜 이렇게 말이 안 나. 포도맛이 날 것 같이 생기긴 했는데. 샥스핀이랑 소고기네요, 한우. 굳이 한우 맛있긴 한데,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가격 대비. 가격 대비 효율이 좀 별로예요. 너무 비싸, 한우. 거품가가 좀 있는 것 같아. 물론 맛있는데, 그만한 돈을 주고 사먹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 근데 그건 상어도 마찬가지인데? 상어는 진짜 희귀한 음식이니까, 샥스핀 먹고 싶다. 개구리랑 피카츄. 개구리지. 어? 아, 피카츄 돈카스라고는 했지만 진짜 얘는 무슨 맛이 날지 전혀 상상이 안 가. 그리고 얘 쥐 아니야, 쥐? 엄밀히 따지면? 얘 쥐잖아. 아, 아까 괴식의 그 끔찍한 악몽이 떠오를 것 같아요. 개구리 뒷다리가 최고입니다. 아이, 돼지랑 뱀이면 당연히 쌉돼지죠. 자, 개구리와 생선. 당연히 생선. 포켓몬 애니 대사 중에서 잉어킹은 뼈와 껍데기밖에 없대요. 진짜? 아, 그래도 일단 맛있을 것 같으니까 예상이잖아, 예상. 정보회로 된 거는 로켓단의 상상이었고 실제로 씹어보니 강냉이에서 깡소리가 났다. 잣됐네. 잘못 고른 것 같아. 어떡하지? 그래도 맛있을 것 같으니까 예상으로 그냥 고르자. 깡소리가 났었는데? 아닌데? 아닌데? 이상하다. 이따 찾아볼게, 내가. 아, 먹고 싶다. 잉어회, 잉어구이, 잉어스테이크, 잉어. 잡았습니다. 잉어. 내가 미리 말 안 했던가? 잉어킹은 뼈랑 껍데기, 비늘밖에 없걸랑. 자, 돼지랑 토끼입니다. 당연히 돼지 아닙니까? 신속한 돼지. 얘는 되게 뭔가 포켓몬처럼 잘 꾸몄음에도 불구하고 돼지 같아요. 맛있을 것 같이 생겼어, 얘가. 돼지는 버릴 게 없다고 하잖아요? 야돈이랑 버섯고. 야돈 맛있어, 근데? 이걸 물어보는 나도 참 대단하다. 왜 이걸 우린 진지하게 하고 있을까? 갑자기 현타 오네. 야돈 꼬리가 마약이래요? 뭐 무슨 마약인데? 대마초? 야돈의 꼬리는 마약검 고급 식재료입니다. 진짜 꼬리를 잘라먹는 세계관이구나. 오케이, 야돈 가자. 얜 지금 다시 보니까 약간 북버섯같이 생겼네. 얼룩이 이렇게 좀 있고. 이런 버섯은 건드리면 안 되지. 표정도 봐. 얘가 얼마나 도도하게 생겼어. 날 먹으면 잣대는 거임? 약간 이런 표정이잖아. 야돈. 와, 가재랑 상어다. 와, 와, 둘 다 해산물의 왕중의 왕들. 어떻게 하지? 솔직히 그냥 비주얼적으로만 봤을 때는 얘가 훨씬 맛있어 보이거든? 얜 진짜 그냥 쌉가재고 얜 약간 기형 상어 같아요. 어떻게 상어에 다리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단단해 보이냐, 얘가. 랍스터 가자. 오케이, 랍스터 가재로. 가재랑 야돈입니다. 저는 가재 가겠습니다. 야돈은 뭘 해서 맛이 상상이 안 가. 뭐 꼬리가 고급 식재료라고 하는데 그럼 꼬리만 먹어? 몸통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몸통에 대한 단서는 없잖아. 근데 얘는 있다고. 가재니까. 가재 먹자. 자, 나왔네요. 잉어킹을 여기에서 이제 걸러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잉어킹 어디에서 뭔가 되게 맛 좋은 식재료라고 들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 어쨌든 옆에 돼지가 있잖아, 다행히도. 약간 돼지지. 결승전이네요? 가재냐 돼지냐. 가성비로 봤을 땐 당연히 돼지인데 맛으로만 봤을 때는, 그리고 비주얼적으로 봐도 가재를 이길 수 있는 친구가 없어요. 얘는 그냥 존재 자체가 존맛탱이야. 그리고 제가 조금 해산물 쪽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냥 순수한 육지 고기보다. 자, 가재군 가겠습니다. 가장 맛있어 보이는 포켓몬은 가재군인 걸로. 아, 얘 이렇게 잘 삶아가지고 푹푹 쪄서 머리 있지, 머리 부분이랑 이 몸통 부분 딱 잡고 뽀각 하고 떼면은 안에 내장 왜 이렇게 잔인하냐, 나. 랭킹 한번 볼까요? 아, 1위가 킹크랩이네요. 의외로. 좀 더 친숙한 음식이어서 그런가? 켄타로스가 2위. 아, 우리는 64강이 아니라 32강을 해서 켄타로스가 안 나왔군요. 그 다음 3위가 파이어인데? 뭐지? 불새? 먹을 것도 없어 보인다, 얘는. 삐쩍 말라가지고. 불 때문에 좀 많아 보이는 거지. 털 다 뽑으면 별거 없어요, 얘. 아, 불닭 맛이 나서 그런 건가? 불닭 그런 건가?
파오리가 안 나왔었네. 파오리. 맞아. 파오리가 닭백숙 같은 걸로 이렇게 파랑 같이 끓여 먹으면 진짜 개존맛탱이래요. 얘는 무조건이지. 무조건 상위권이지. 파를 서비스로 요리가 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친구입니다. 가재군이 6위군요. 재밌었네요. 이런 걸 진지하게 생각하는 나도 참 되게 뭔가 좀 현타온다. 한심한데? 그래도 뭐 이건 즐기는 거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과몰입하지 말고. 파오리가 오리가 파를 가져온다는 일본 속담에서 나왔대요. 오리탕을 공짜로 얻는다는 의미. 오 그렇구만. 자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